이 5.18 44주기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윤석열 탄핵 외치는 사람들이 구호가 퍼져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묵묵히 안으로 들어갔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5.18 관련해서 이 정부가 이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약속도 했고, 자, 이렇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줄줄이 내려가서 5.18 관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뭐 5.18을 국가기념으로 전향했으니까 그래서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 5.18 관련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거나 의문이 있거나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피해서 갈 이유가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전쟁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5.18부터 또는 제주 4.3부터 이런 논쟁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반대 의견도 개진도 하고 그래서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런데 이 5.18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 바로 법으로 처벌한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독재가 아닌가, 자, 이거야말로 전체주의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지금 내려가면은, 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거기 인정을 해야 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대통령실에 등기로 한 시민이 보낸 편지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실제로 보낸 건지 아니면 보냈다고 보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보내겠다고 한 걸 올린 건지 모르지만 곳곳에 이 SNS 글이 옮겨져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님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2, 3, 4 쭉 번호를 매겨서 첫째, 대통령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역이 존재할 수 있나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5.18도 성역이고, 위안부도 성역이고, 세월호도 성역, 이런 것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들이 쇄도를 부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표현을 하면 소송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관련해서 잘못 말했다가는 소송을 당한다는 겁니다. 쇄도 부리는 국민이 있고, 그들의 눌려 사는 국민이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없애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민주화를 마표 삼아서 폭력과 세도를 행사합니다. 표현을 잘못하면 그 세도 단체들이 위압하여 직장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해서 재판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런 게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관련 단체들이 조그만 그 표현이 과했다 이러면 명예훼손이다, 또 사자 명예훼손이다, 폄하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해서 시달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5.18 역사를 헌법에 넣는다고 하셨나요? 5.18 역사는 당대의 충돌사입니다. 충돌의 당사자들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5.18은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이 각축하는 내전의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격의 역사인데도 충돌의 한 당사자들은 헌법으로 올려주면 다른 한쪽은 무엇이 되나요? 멸시당하는 잡초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기고를 틀어서 무장하고 교도소를 공격하고 국군의 총질을 한 광주는 헌법이 되고 국가의 명을 받고 폭동을 진압하다가 희생된 군과 경찰은 역적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목을 받는 용어가 바로 당대 충돌사. 자,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지금 견해가 있고 의견이 있고 또 이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 견해가 있는 걸, 이거는 어느 시대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 당사자들이 다 사라지고 그때서 객관적으로 정말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때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이 반대 진영에서는 아직도 이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지금 많은 애국단체, 애국시민단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다시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상규명.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민간인들이 순식간에 무기고가 있는 걸 알고 장갑차를 가져오고 중화기를 가지고 이렇게 무장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TNT를 광주 이 도청 밑에 숨겨놓고 그렇게 큰 무기들을 이렇게 사용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5.18 관련해서는 이렇게 뭐 성대하게 기념 또 추념식을 하는데, 그런데 그와 진압하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많은 군경,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정말 부름을 받고 가는데, 자, 이들이야말로 개죽음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 문재인이 5.18의 진상을 규명한다면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위원들과 조사관들 90% 이상이 광주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90% 이상이 광주 사람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던 편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재인의 이 반지성적 억지를 계승하실 건가요? 대통령님은 5.18을 헌법에 담아서 5.18 헌법을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붉은 야심도 계승하는 건가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 불행했던 역사 5.18 제대로 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한쪽만을 강조하고 한쪽의 의견은 또 다른 의견은 침묵을 강요하는, 자, 이런 걸 되다 보니까 너무나 여기에 관련된 극과 극에 대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의 5.18 진상규명위원 조사위원회에서도 거기에서도 북한군이 얻는지를 진상규명을 하고 조사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바로 김한원 박사 같은 분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나이 80이 넘은 분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5.18 관련해서는 너무나 큰 성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진상규명을 하고 조사도 해라 해놔놓고 정작 그런 주장을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저것도 이제 광주에 있는 검찰에서 소환해가지고 거기서 조사해가지고 집어넣어버리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일종의 폭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자,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5.18을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4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를 수용하는 여론도 많이 확산돼서, 자, 국가와 여러 언론이 권력과 세도와 편견으로 차단해 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님도 전근대적인 이 기득권 세력에 편성하실 건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객관적인 조사를 해달라. 아, 지금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 이게 엄지에서 또 이 말하자면은 저 구석에서 있는 이야기 같은데, 거기 주장하는 내용은 뭐 굉장히 설득적인 이야기도 많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자,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아주 고위층에서는 북한 쪽에 뭐 이 5.18 관련돼서 희생된 사람들 거기에 묘지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뭔가 눈치를 보지 말고 보수 정권에서 왜 좌파의 눈치만 보고 움직일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것도 그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거론하면은 그게 역풍이 불어오고 또 광주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그의 입맛에 맞는 뭐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또 비판을 받고 하니까 그걸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지금 순치되고 있고 길들여져 있고, 이게 보수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지금 일부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국사를 헌법에 넣는 것은 금기사항이라 하던데요. 5.18이 아무리 대통령의 소신이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님 개인의 소신이 아닐까요? 개인의 소신을 헌법에 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선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서 5.18을 헌법에 담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은 지켜져서는 안 되는 해로운 약속입니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시민, 누구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견이 있다는 걸. 근데 이견이 있는 걸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건을 끄집어내면 공천받았던 사람도 바로 다시 뒤집어갖고 탈락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트라우마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일어났던 온갖 것들에 대해서는 막 부정하고, 뭐, 5.16 혁명뿐만 아니라, 뭐, 10월 유신, 이건 이미 뭐, 부정 다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5.18 관련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은,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자체부터가 뭔가 좀 잘못된 접근이 아닐까. 자, 어제 주말을 맞아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가 일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당까지 합쳐서 7개 야당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혜병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이 특검 받아라고 촉구도 하고, 자, 윤석열 탄핵을,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한 집회였습니다. 자, 이 처음부터 5월 25일날 집회를 하겠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는데, 집회 장소나 규모를 보면 너무나 초라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광화문 광장에서는 지금 이 정가훈 목사가 이끄는 이 광화문 집회,
자, 거기는 더 많은 인원, 핵심입니다. 광화문 거기 이수진 동산 그 주변이. 거기에는 어제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자,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를 꼭꼭 지키자. 자, 이재명 조국 구속을 촉구하는 이런 집회를 가졌습니다. 장소를 보면 우선 광화문 광장이 그동안 이 서울 시내 집회의 핵심입니다. 코어. 거기가 지금 이 자유통일당 중심의 이 우파 진영에서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거긴 가지 못하고 서울역 부근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 규모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7개 정당이 총동원되고 자, 전국의 지지자들 다 모이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모인 인파들을 보면 꽉 차고 넘쳐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데 그러나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최혜명 특검 요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자, 이 심파들을 하자 뭐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사람도 적었고 장소도 자, 변방으로 서울 역 부근으로 밀려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권 성향의 이 한 유튜브에서는 과거에 우파 진영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모였던 이 장소 촬영한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걸 최혜병 특검 영상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자, 가짜 영상까지 놔둬놨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자기 진영의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제 이 행사도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은 거. 자, 이재명과 그리고 박찬대 조국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 피켓을 들고 앉아있는 사람은 주로 광화문 모임이 크면 전체 빌딩에 다른 빌딩에 올라가지고 전체 그림이 다 나오는 그림을 쓸 텐데 그런 그림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광화문 이 집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온 거를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보니까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동력이 붙지 않고 있다. 자, 이 입에만 붙은 게 탄핵하니까 자, 이 이재명의 탄핵 뭐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고 극렬 지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지 일반 국민들은 크게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국민이 쏘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최혜병에 대한 이 특검 이것도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그뿐만 아니라 자, 또 다른 이 곳에서 프레스 센터를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일대를 도는 말하자면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또 선관위를 해체하라라고 요구하는 상여가 있었습니다. 상여 모임이 쭉 이어지고 그래서 어제 서울 시내 모임은 역시 우파 진영에서 모임을 압도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 몇 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광화문에서 모였던 사람들. 광화문에서 우선 이재명 쪽에서 모인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에서 모인 집회 이걸 제가 스틸을 잡았는데 크게 잡지 못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위에서 잡은 그쪽으로 가는 곳인데 방송을 하면서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있고 자, 여기 모여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쪽 사선 중에 한쪽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과거에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너무나 적은 모임입니다. 자, 여기에 뭐 가수도 오고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를 보니까 덜썩해서 춤도 췄다고 합니다. 자, 거꾸로 여기는 보면 광화문 광장에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훨씬 많은 사람이 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압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저쪽과 이쪽 분위기는 여기는 광화문 광장에 사실상 자유통일당의 한개 당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7개 당이 모였지만 규모가 훨씬 적게 보였다 한 겁니다. 자, 여기는 어제 이 미국 뉴욕주의 이 하원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토마스 리드 전 뉴욕주 하원 의원입니다. 이 미국 쪽에서도 와서 이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나 튼튼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한국의 안보, 한미 관계는 그 어느보다 튼튼하고 한국을 굳건하게 지키는 미국 국민들, 미국 조야의 결의는 대단하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쫙 한 줄로 써서 저 끝까지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와 비교해서 보면은 자, 더불어민주당은 너무나 초라하지 않을까. 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범야권이라고 했는데 범야권 7개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수십 개 아니 수백 개가 될지 모르는데 거기 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빼곡히 모이는 게 이게 광화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제는 여기 상여 행진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를 퇴출하고 선관위를 해체하라 하는 이 상여 이 운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종강역을 출발해 가지고 서울 시내 쭉 일대를 돌았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선거, 자, 이런 게 죽었다, 조정을 올리는 행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서울 시내 행사는 과연 이 세력들이 주도를 이루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여 행사에다가 광화문 광장의 대규모 집회, 거기에 비하면 자, 이 야당 7개 단체의 서울역 광장 행사는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내용도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린다. 저항한다면 국민의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허한 소리. 자, 그리고 지난번 과거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선전선동을 했지만 사람이 안 보이니까 국회에서도 매주 또 며칠을 한다 했는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며칠 하다가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인원이 안 보인다는 것은 더 이상 선전선동에 속지 않겠다는 뜻이고 거기에 개딸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핵심 코어 세력들 외에는 없더라. 그러니까 어제는 여러 정당이 다 모인 겁니다. 개혁신당을 빼고는 야당 전부 다 모였습니다. 7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모였다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모임에 이 사람들이 열이 갔고 그리고 참승률이 저조하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 상여 행여에다가 이렇게 대규모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다가 미국 측에서 원래 미국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포함해서 이 상당수 린지 그레임 상원 의원 등에서 오기로 했는데 지금 하마스 상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거기가 급박하고 그리고 지금 경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징적으로 어제는 토마스 리더 전 뉴욕주 하원 의원 부부가 와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일제히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자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데 현장 그림을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했을 때는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큰 사람들이 왔고 그때 전체가 도로가 완전히 통제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더라는 겁니다. 자, 어제 이게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 이게